또 봐요. 아시아 까리가 그럭저럭 끝이 나가요. 자, 물론 아직 아시를 안 딴 분들이 계셔. 자, 그분들은 이론적으로 3월 20일, 4월 20일에 쏟아질 겁니다. 자, 제가 볼 땐 성주의 근 40%가 아직 안 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분들이 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번 관측을 해봐요. 자, 여튼 그렇고 보자. 항상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자, 애들이 있어야 계속 순이 좀 더 안정이 되고 이어간다. 다시 표현하지만 색깔 난 열매가 계속 꾸준히 달려야 돼요. 그래야지 순이 좀 더 안정이 됩니다. 그게 되려면 아시 엇가리 시골에서 계속 박자가 맞아야 돼.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뿌리 빼기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렇게 보면 돼. 자, 뿌리 대비 열매 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같은 얘기 대가리 굴조 한 번씩 피슬림 쳐요. 피슬림은 정말 좋은 거예요. 자, 많은 분들 이런 얘기 하더라. 칼슘 쳐야 안 되냐고. 왜? 대가리 빨빨 얇게 해가지고 꽃피아가 참에 달면 안 됩니까? 전 그게 낫다고 보는데. 자, 이런 논리예요. 자, 잡아야 되겠으면 예, 밑에 칼슘 간주해요. 그러면 되지. 자, 포개도 잘 나오네. 꽃 잘 나오네. 자, 이해가 됩니까? 항상 같은 얘기예요. 자, 저는 30, 40대 가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매일 보는 분들은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게 항상 해답이다. 자, 그러면 되죠. 됐죠. 자꾸 날씨는 뜨거워지고 참 옷 입기도 힘들고 그렇네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속 작항은 반복이에요. 이상입니다. 오, 엎답답해도 달린다. 달려있다. 그죠? 대가리만 봐도 기준이 잡혀요. 자, 이상입니다. 또 보고 가요. 자, 얘는 11m라서 하나 둘 셋 그냥 딱 볼 세 개 세 개씩은 보이네. 자, 자, 뭐 누구나 다 보이죠? 참외가 달린다 안 달린다. 우리 참외가 달리고 계란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뭐 비대야 되고 알아서 색깔 나고 익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꽃이 있다, 열매가 내린다, 그리고 이제 잘 비대가 되고 있다, 그것만 빨빨빨 캐치하면 돼. 자, 그것만 캐치해서 자, 순의 양, 이제 대가리 굵기 이런 거 잎 색깔 요것만 탁탁탁 잡아주면 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돼요. 온도가 좋아지고 물질하면 순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얼마나 꽃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냐, 요것만 자꾸 대입을 하면 돼. 자, 그게 기준점이에요. 자, 주는 거 빨리든 말든 다 놔두라는 거예요. 자, 얘는 계속 세무제비 되잖아. 왜? 낮이 뜨겁다는 얘기잖아. 낮이 천장 안 열었지? 쓰다 이런 분들도 계셔. 패드만 열고 천장 안 여는 분도 계셔. 그런 방법이지만 자, 그렇게 됐을 때 습이 좀 더 찰 겁니다. 자, 이것도 참고하시고. 자, 아무쪼록 계속 기준을 만들어요. 그러면 돼. 자, 이상입니다. 봐요. 골물은 확실히 장단이 선명해요. 자, 분명히 생기도 좋게 하고 꽃도 잘 나오게 하지만 자, 반대로 순을 증가시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고로 골물 주신 분들은 정말 이거 온도 관리 잘해요. 자, 온도를 계속 뜰자야 돼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자, 물만 잘 줘도 정말 열매는 좋아져요. 자, 저까지 말고 지금도 똑같아. 패드 열어야 돼. 현재는 11시잖아 자, 열매가 꺾이냐 빨리냐 굳느냐 이걸 계속 체크해야 돼요. 자, 같은 얘기 달아요. 계속 달아야 돼. 방법이 없어. 자, 저까 안합니다. 계속 답니다. 어떻게든 달아내야 돼. 어떻게든 그게 포인트예요. 네 군데 순이 많이 떴네요. 자, 하우스가
뜨거운 데로 가면 갈수록 확실히 이 세모제비 꽁알이 많아요. 꽁알도 똑같은 거야. 꽁알도 열매가 커야 되는데 열매가 못 크니까 이제 입줄기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보면 돼. 아예 처음부터 열매가 꺾이는 건 세력이 너무 세다는 얘기고, 열매가 크긴 크는데 입줄기가 더 많이 큰다, 그거는 한낮에 온도가 안 맞다는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자, 아무쪼록 두드려 패고 온도 뜰자요. 방법이 없어. 근데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차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대가리는 얇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 젖까지 말려도 2월달, 2월 초에 많이 달렸었어. 근데 그거 다 따냈어. 젖까지 마요, 젖까. 참, 다들 젓가락 하는데 전 젓까지 말래. 아이고, 그 또한 방법입니다. 자, 많이 생각해서 자기 기준을 만들어요. 봐, 결국은 니나 내나 쓴 좋아지잖아, 그죠? 이게 해답이다. 그래서 젓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